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BA-BOK입니다. IIBA의 BA-BOK는 일단 그 자체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BA-BOK를 설명할 때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가 IIBA입니다. IIBA는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협회인데 비영리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비즈니스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즈니스 분석이라는 학문은 학문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업무와 지식의 모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 EA에서 BA는 아키텍처이고 여기에서 A는 분석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IIBA에서 다루는 BA를 집대성한 이론서 가 BA-BOK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이 협회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이 BA이고 이 BA를 정리한 가이드 문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BA-BOK는 버전 3이 존재하고 2009년과 2015년 각각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 영역은 6가지로 개수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이나 명칭의 일부 변경이 있었고 기술은 34가지에서 5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정의한 부분과 모델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OK를 공부하다 보면 학습하셔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 지식 영역이나 기술, 기법, 도구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으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관점이나 모델 같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 영역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영역은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에 제정이 된 버전 2와 2015년에 제정이 된 버전 3가 있습니다. BA 계획과 모니터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요구사항 수집에서 수집과 협업으로 일부 변경이 있었고 의사소통 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및 의사소통에서 생명주기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기업 분석에서 전략 분석으로 변경이 되었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에 더해서 설계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문으로 하게 되면 솔루션 평가라고 해서 원문이 아니고 번역을 하게 되면 솔루션 평가라는 내용의 변화가 없지만 원문에서는 의미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실 때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원문으로 영어까지 다 암기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역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글을 기반으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서 내가 좀더 나아가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한두 가지 정도를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버전 2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차별화가 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6가지 간의 관계를 제시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차별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을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BA 계획과 모니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집과 협업과 요구사항 생명주기 평가가 있는데 사업분석 계획과 모니터링이 수집과 협업 그리고 요구사항 생명주기 평가와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전략 분석과 요구사항 분석 설계 정의, 솔루션 평가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관련이 있고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부분은 버전 3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관점 5가지입니다. 이 관점 5가지를 다 외우시기 어렵다면 지식 영역에 좀더 집중하셔도 괜찮고 역량이 되시면은 깊이는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5가지를 다 아니면은 좀 외우시기 쉬운 몇몇 가지만 제시를 하셔서 내가 이런 정보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차별화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라고 BACCM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BACCM이란 건 업무 분석 핵심 개념 모델, BA 코어 컨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 컨셉 모델은 총 6가지의 코어 컨셉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이해 당사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추천해서 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프랙티스다라고 해서 6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시를 하실 때 BACCM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설명을 하셔서 한 줄 정도로 쓰실 수도 있고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서 6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참고삼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2017년 5월 달에 비즈니스 역량 모델이라고 해서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 역량 모델은 지식 역량의 기초 역량이랑 기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다섯 가지 수준을 기술한 문서인데, 다섯 가지 수준을 참고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모델을 IIBA에서 발표한 모델을 보실 수 있는데, 요 내용들을 다 외우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 2017년 5월에 요런 내용이 발표되었다까지만 적어주셔도 무방하고, 거기에서 좀 더 되시는 분들은 다섯 가지의 수준이 있다, 이 수준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그림 자체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그대로 제시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요것을 물어본 문제라면 당연히 요 내용이 다 나와야 하겠지만, 그걸 물어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BABOK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아마 지식 영역과 기술, 도구,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지식 영역은 정확하게, 이런 도구와 기법은 최대한 폭넓게 써주는 것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다섯 가지 관점이라든가 BACCM의 모델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발표됐다는 그런 모델들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BABOK를 물어봤을 때는 기본에 충실하시며 추가적인 걸 써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고, 기법은 찾아보시게 되면 다양한 분류 표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표는 명세기법과 분석기법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명세기법을 범위, 주요기법, 보조기법으로 나눈 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법을 최대한 풍부하게 외우실 수 있을 만큼 외워주시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다면 버전 3에 추가된 주요기법들을 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만큼 많은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관점을 분류할 수도 있으면서 버전 2와 버전 3의 달라진 기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한 표에 모든 것을 표현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외울 게 많지만 열공하셔서 최대한 많이 폭넓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